지금처럼 볼을 잡으면 네. 너무 슬라이딩을 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지금 터닝해서 골키퍼를 보고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면 더 많은 찬스가 주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건고등학교와 한체대를 나왔던 박준규 선수. 지금은 두산 베어스 소속으로서 그렇죠. 팀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직접 때립니다. 막혔고요. 자, 빠르게 올라갑니다. 마블레스토 뒤에 조심해야죠. 뒤에 조심해야죠. 네. 자, 빠릅니다. 그렇죠. 알란나 선수. 굉장히 빠르게 커버 들어왔어요. 지금 뒤에서 12m 달려오는 거를 지금 태클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 뒤에서 많이 콜을 해줘야 돼요. 따라간다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응원단들의 목소리 때문에 네. 지금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18대 12. 이제 10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 후반전. 전반 30분, 후반 30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핸드볼 경기입니다. 윤경신. 자, 중앙에 계속해서 정수영 선수가 센터를 보고 있고요. 라이트에 윤경신 센터에서 직접 때립니다. 빨린 줄 정수영. 아주 쭉 벌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선수가 스타트에서는 라이트 윙에서 있었지만 아마 라이트 윙에서 있으면 심심할 겁니다. 네. 백서 백에서 지금 3백을 이동하면서 농슛을 던져주고 1대1 돌파력을 특기로 하고 있는데 무기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윙에서 있으면 자기 역할이 좁아지기 때문에 네네. 아주 심심할 겁니다. 네. 아무래도 윙 쪽의 포지션은 내 혼자 개인 능력을 하기보다는 다른 선수의 도움이 필요한 네. 포지션이거든요. 지금 별 마찬가지죠. 아,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 빼긴 잘 뺐는데요. 어느 쪽으로 피벗 쪽 드럭팁이 됐습니다. 마무리하고 있는 21번 압둘라 선수가 득점해주고 있죠. 라이트 백에서 지금 피벗까지 들어가서 피벗 터닝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11번의 압둘라 선수였습니다. 10분의 13, 6점 차.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지금 리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플레이를 좀 보여줘서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중앙에 정수영이 있어있고요. 라이트에 윤경신. 자, 윙쪽까지 많이 공이 이제 돌려줄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자, 다시 한번 때리나요? 네, 내주고 그렇죠? 뒤에서 따라옵니다. 자, 깔고 앉으면서 막아내는군요. 이동력을 펼쳐봤는데요. 바레인 빠르게 넘어옵니다. 윙에서 언더슛 마무리 해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 능력으로 잘 만들어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이 지금 미스를 하게 되면 바로 바레인 팀에서도 지금 미들소 공을 지금 연결해서 네. 양 윙을 계속 외곽슛을 지금 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각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슈팅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자, 10분에 14가 됐어요. 아, 자, 오랜만에 윤경신. 자, 윤경신 선수는 거의 그 슛 성공률 100% 같아요. 전반에 한 번만 더 들어가고 후반도 지금 첫 번째 슈팅인데 역시 들어갑니다. 지금도 가격하게 무리하게 자기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네. 수비가 방심하고 있는 상황을 타서 가볍게 지금 나오지 않는 걸 보고 지금 그렇죠. 예, 위에서 던집니다. 네. 워낙에 타점이 높기 때문에 네. 막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참 타점도 높지만 슛 위치도 보면은 상당히 높이 10m 이상에서 던집니다. 네, 그럼요. 자, 따라 들어옵니다. 롱슛! 자, 골대 맞고 넘어간 공. 아, 지금은 골포스 아, 뒤에 맞았군요. 때문에 네네. 골 들어가 됩니다. 뒤쪽에는 포스를 맞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공이 선언됐고요. 골 들어오. 자, 우리 이제 골키퍼는 이창우 선수가 골키퍼를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조윤식 감독.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선수를 고르게 오늘 활약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전반에 활약했던 백원철 선수는 벤치에 앉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 선수 기량을 오늘 확실하게 다 네. 테스트해보는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윤경신! 역시 이제 한번 골을 넣어보자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 윤경 선수의 외발슛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윤경 선수가 더욱더 지금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한다면 네네. 아마 지금 후반전 한 10분 안에 한 10득점은 이상은 아, 하고도 남습니다. 네네. 그만큼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 아, 뭐 기록으로만 보더라도 독일에서의 기록은 거의 그 전설로 남아있는 윤경신 선수입니다. 네, 아직도 총 득점을 깰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외국인 선수가 그 독일 분데스리가의 총 득점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정말 대단한 거죠. 자, 돌아 나와서 때립니다. 꺾어 때린 거 성공하고 납둘라.
네, 압둘라 선수가 지금 후반 들어서 지금 두 골에 지금 성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네. 롱슛 외곽슛을 성공해줬고 하나는 피벗에 들어가서 터닝슛을 보여줬습니다. 자, 뭐 조건 주고요. 네. 지금도 보면 우리 선수들 지금 브로킹으로 자꾸 막으려고 하는데 네네. 지금 순간적으로 바린 선수들 점프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나와서 몸을 좀 붙여줘야 되는 수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브로킹은 이제 손으로 막는 거고 네. 어떻게 본다면 다리로 따라가서 막아야 되는 거죠? 네. 다리를 이용해서 앞으로 좀 턴을 해주는 네. 그런 움직임을 해줘야 됩니다. 자, 피벗이 나와서 몸 잡아주고 움직여줍니다. 어느 쪽으로? 자, 피벗 쪽 뛰지 못합니다. 막히고 있는 정수영. 3m 떨어져야죠. 다른 선수들이 8번 네. 수비로 갑자기 전진 수비로 나왔다가 연속 3골을 먹고 나서 다시 실수 수비로 좀 들어갔습니다. 전진 수비로는 재미를 못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센터로 들어간 윤경신 피벗으로 투입됐습니다. 박준규 또 한 번 마무리. 박준규 5득점. 지금도 포지션을 지금 정수영 선수하고 윤경신 선수의 포지션을 바꾸면서 네. 지금 윤경신 선수한테 수비가 볼 때 바로 피벗 이용하는 보십시오. 네. 윤경신 선수 터닝하는 상황을 지금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윤경신 선수 이렇게 뭐 슛 능력뿐만이 아니라 만들어준 능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대한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잘 막아냈습니다. 이번에는 골키퍼 이창호의 선방 빠르게 넘어가죠. 2대1 상황 자꾸 들어갑니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속공 마무리. 네, 아까 이동 선수가 속공 1대1 찬스에서 드리블 미스를 했는데 네. 두 번째는 성공으로 시켜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호 골키퍼의 선방에 이은 속공까지 아주 멋진 조합이 나왔습니다. 23대15 점수차를 최다 점수차 10점 차로 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윤경진 선수도 지금 벤치로 뺐죠? 네네. 그리고 또 이재우 선수가 지금 벤치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리크 감독의 모습인데 표정이 좀 좋지 않네요. 해줍니다. 측면쪽 윙 올라가 있습니다. 골키퍼 나와서 막는데요. FC 각도를 잘 줄였습니다. 아, 지금도 슛하는 상황에서 마랄라 선수가 슛하는 상황에서 슛을 네. 좀 밀었다고 해서 지금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강일구, 박찬영, 이창호 정말 이 조용신 감독은 어떤 골키퍼를 투입할지 고민되겠네요. 네, 그날 몸을 워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컨디션이 좀 좋은 선수, 그 선수를 먼저 투입을 시킨다고 합니다. 네네. 자, 오른쪽 윙에서 빼주고요. 수비가 잘 따라갔어요. 자, 지금도 이제 피벗인 박준규 선수가 따라갔는데 저런 수비 괜찮죠? 네. 네, 강일구 골키퍼의 모습인데요. 공격적으로 수비를 해주면 수비가 네. 미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골키퍼가 잘 막아냈고 빠르게 넘어갑니다. 중앙으로 빼줬습니다. 피벗 박준규 어느 쪽으로? 자, 언덕! 아, 뒤로 패스해준 부분이 잡지 못했네요. 아주 새치는 패스였는데요. 네. 주고받은 수비를 속공 넘어갑니다. 막아줘야죠! 골키퍼 막습니다. 네, 반칙. 이분건 퇴장이 주어지네요. 네, 지금 이태영 선수죠? 네, 자, 지금도. 지금 박준규 선수가 좀 예. 보지 않고 감각으로 패스를 했습니다. 아, 서로 이제 크로스를 하면서 예. 백패스를 해준 건데 아쉽네요. 유동규 네. 선수와의 호흡이었는데. 조금만 짧게 들어갔다면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이제 바레인의 공격 기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피벗에 투입됐고요. 마무리 해줍니다. 8번의 알파르단. 알파르단의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23대16. 7점 차의 경기. 자, 이제 우리 선수가 아주 고르게 투입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심지봉 막내 선수가 들어왔고 네. 지금 다 보면은 저희가 지금 한 선수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그 센터백의 막내 인천 도계공 소속인데 네네. 이 심재봉 선수 플레이도 한번 중심적으로 좀 지켜봐 주십시오. 어떤 장점이 있나요? 워낙 발이 빠르기 때문에 네네. 저 선수를 잡으려면 한 선수로는 부족합니다. 아하. 그런데 심재봉 선수 지금 실책이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이 선수를 한번 눈여겨보죠. 자, 반대쪽 열려있는데요. 밀고 들어옵니다. 아, 오버슛! 넘어졌어요. 이창호 골키퍼. 아, 끝까지 손을 뻗었던 게 중요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는 100% 보세요. 지금 눈을 감아야 예. 되는 게 정상인데 네. 이창호 선수 눈을 감지 않고 지켜봅니다. 네. 눈을 손을 선냅니다.